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읍내의 전원주택용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범리에 있는 지목 임야로 택지조성 위한 평토작업이 일부 되어 있는 토지인데요. 상공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을 살펴볼까요? 멀리 용봉산과 내포 신도시가 보이는군요. 너른 들판 건너에 있어 시야가 시원합니다. 바로 인근에는 현광 아파트도 보입니다. 토지를 살펴보니 택지 조성을 위한 기본 평토 작업 후 일부 공간에 작은 나무를 드문드문 심어 놓았습니다. 후면에는 내봉재가 든든하게 자리 잡아 안정감 있는 토지입니다. 홍성 시내는 내봉재 너머에 있어 시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에는 너른 들과 충남 도청 신도시, 용봉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이 토지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두부로 3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홍성군청, 마트,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모두 차량 4에서 10분 정도면 접근 가능한 시내 생활권과 가까운 외곽 지역입니다. 홍성 시내뿐 아니라 내포 신도시도 차량 5분 내면 접근 가능하군요. 350m 정도 거리에 고압선이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군요. 방향은 북향으로 보이지만 동향으로도 열려있는 토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접근성 좋고 투자 효용 가치도 좋은 이 토지는 지분 면적 포함 3,360평방미터, 약 1,016평이며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전체 면적 중 단독 두 필지는 3,062평방미터, 약 926평이며 지분 필지는 298평방미터, 약 90평으로 이 부분 후에 도로 부지 전환 목적인 토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므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이곳은 평당 30만원, 전체 3억 480만원입니다. 시내 생활권에 전원주택지를 찾고 계시다면 시내와 멀지 않고 주방도 좋은 이곳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